라디오 삼국지 제3부 동탁의 최후 그 네 번째 초선을 놓고 버리는 동탁과 여포의 갈등은 공의정 사건으로 결정에 달았다. 이 심각한 사태를 눈치챈 이유는 동탁을 강력히 설득하고 동탁은 결국 초선을 여포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여보세요? 이보게 여포 날세 이유. 야, 나 지금 전화 통화할 기분 아니니까 끊어라. 어? 그러면 전에 두고두고 후회할 텐데 남성의 소식 전해야 아주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란 게 뭐야? 자넨 말이야, 승상의 블랙호처럼 기껏 넓은 도량에 감사해야 할 건세. 승상께서 결정하셨네. 주기로 자네한테 초선을. 아유, 이유 정말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아무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고 승선께 감사드리게. 그리고 앞으로 승선께 그 다내기 코멘트를 들으시게 말고 조심을 따라가. 알겠다. 아유, 당연하지 이유. 당근 이유.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해라. 자네 여자야, 이제부터 초선은. 아, 그렇다고 미리 너무 흥분하고 반신욕이나 하면서 체력 단련이나 해. 그게 자네 티급은 좋은 거니까 잘하겠지. 알지, 지금부터 하겠네. 한 놈아 둘. 이유는 그렇게 여보에게 희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각 초선아. 예, 나리. 오지 마. 똥. 너도 뭔가 틈을 보여주니까 여보가 너한테 잘하는 거 아니냐. 나리. 따지고 보면 네 잘못도 여보의 잘못도 아니다. 이 눈이 어디서 봤다. 너희 둘 짝지어 주마. 너를 저토록 못 잊는 여보한테. 나리. 소녀. 이만 떠나오니. 아니, 벗어가려고? 아니, 언제 보따리 싸고 공식 꺾고 있었냐? 성민도 급해라. 그럼 나리. 부디 만수무강 하옵소서. 초선은 동탁에게 곱게 하직 인사를 고한 후 여보에게서 먹은 수법을 또 써먹는다. 이제. 어? 나리. 저승에서 뵙겠습니다. 부디 대업을 이루소서. 초선아. 이게. 뭔 짓이야? 단검으로 자신의 목을 찌르는 척 시중을 하는 초선을 동탁은 다급하게 막아서고 초선은 다시 100만불짜리 연기를 펼치기 시작한다. 아유, 이 초선이 우리 편만 아니면 정말 아유 저 까짐스럽고 정말 저 여식 같은 전두 아유 욕이 나올 정도로 참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 나으리, 평소 나으리께서는 여포를 내 자식과 같다 하셔 참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대했을 따름이옵니다. 그러하거늘 나으리께서는 제 탄심을 의심하시고 심지어 그 짐승 같은 자에게 저를 보낸다 하시니 저는 죽음으로써 나으리에 대한 제 마음을 대신할 뿐이옵니다. 여포에게 보내주는 이 차라리 죽겠사옵니다. 나는 그저 이유의 얘기만 듣고 살려는 나으리, 나으리에겐 오직 이유의 얘기만 들으실 뿐 소녀의 진심은 들리지 않으시옵니까? 아이고 참,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참, 뭘 먹게 이렇게 기분이 상해? 칼부터 놓고 얘기하자고. 나으리에서 놓아주십시오. 자결로서 깨끗한 마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알았다, 죽겠어, 이놈의. 네 말 알았다니까. 나으리, 왕사들 댁에서 나으리를 처음 뵌 후 소녀에겐 오직 나으리뿐이옵니다. 선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사나이 가슴에 피가 내린다. 이게 주룩주룩 가슴을 접시네. 조선아,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 몰랐다. 미안하다 조선아. 내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정말? 정말이지. 우리 내 현장, 내 현장 미호성으로 가자. 여기 낙양에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야 조선아, 그만 화 풀고 내가 그쪽 마이크로 갈게. 나으리. 조선아. 참나. 예, 실로 참 냉철한 판단과 전략으로 낙양을 무혈 점령하고 마침내 일개 비운방의 장수에서 오늘의 위치까지 올랐던 동탁. 그러나 그는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다. 어쨌거나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장인 승상, 저 이윤수입니다. 아침부터 무슨 이윤이야? 날씨도 화창하고 혼인을 주관하기 아주 좋은 길이옵니다. 자, 초선을 여포에게 보내시지요. 미친놈. 에? 미친놈이라고 또 왜? 승상,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불과 어제 저는 분명히 이 약속을... 얘가 참 부적절한 방송용을 자꾸 쓰게 만드네. 야, 미친놈아. 너는 누가 네 와이프를 다른 사람한테 쥐어가면 넌 쭉 다치겠냐? 미친놈. 절로 확 찌르게 하자. 장인 승상. 아, 진짜 미치겠나. 어제 여보한테 전화까지 할 말은 아닌데 지금 목이 빠져가 되지만 기다리고 있을 건데. 안 잡네! 안 전화해서 취소됐다고 얘기하면 빨리. 아이씨, 승상. 그런 얘기 장인 같으면 하겠냐고요. 아이고, 하상하고는 직접 얘기하기 껄끄러우면은 음성이나 문자를 남기면 빨리야. 요즘 보니까 어떤 몰상식한 회사는 직접 대놓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그냥 직원들을 증명하고 갔단 말이야. 휴대폰 문자로다가 나가 있어! 이렇게 난리 난다. 장인, 아니, 승상. 아니, 승상. 그리고 여보는 그날 오후 열심히 부샵을 하며 이제나 저제나 이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3, 4, 5, 6, 7, 8. 아이고, 왜 남성? 아, 저, 여보, 나, 이웃자, 이웃대학을, 이웃아, 지금, 무슨 이웃자, 지금, 이웃아, 여보, 초선 포기할게, 승상시대, 미안하다, 이만하다! 아니, 이게 뭐야? 이리라니! 아이고, 여보는 다양한 컬러링과 200만 화소에 대가경을 찾아가던 최신식 휴대폰을 박살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동탁과 여보의 끈끈한 유대도 사실상 박살이 나버렸다. 두고 보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여보가 아니지? 다음 날 아침, 동탁은 초선과 함께 당한성 백리밖에 위치한 자신의 거성 미호를 향해 출발했다. 그가 미호를 향해서 떠날 때는 조정 대신들과 백성들이 연도에서 그 행렬을 환승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 군중들 사이로 여포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아니, 여장군. 여장군 아니십니까? 예, 왕사도. 아니, 승상께서 미호를 가시는데 경호 책임자인 장군은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저요. 이번에 경호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사도자.
왕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어, 가서 술이나 한잔 마시죠. 조금 멀리 갈 곳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예, 그래. 왕윤과 여포는 그렇게 술자리를 함께했다. 이제부터는 후손의 뒤를 이은 왕윤의 탁월한 연기가 시작된다. 그래, 여장군. 무슨 일이십니까? 그래, 저기요. 왕윤과 마주한 순간 여포는 그날의 서름이 콧물처럼 터져나왔다. 그게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조선이 보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이 왕서도 그래가지고 이씨 승상이 저희가 동탁 조선 둘이 보내면서 그게 막 그러는데 조선이 먼저는 아이고 조선이 그래서 내 휴대폰 64원 컬러폰이 던져 띠띠띠 그냥 막 부셔버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여보게 여보 아이고 그거 등 재탄 그제 눈물 그 찌찌짜구나 참 눈물 반 콧물 반 아이고 거기에 참 인칭 대명사와 감탄사로만 이루어진 그 여보의 횡설수설 왕윤이 가로막는다. 여장군 좀 침착하십시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여간 돌려놓는 승상은 조선을 저한테 못 주겠답니다. 아예 금토도 오지 말라고 경호 업무에서도 절 태우시겠어요. 여장군 대강의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니 왕가도 왜 제게 미안하십니까? 시중의 사람들이 저와 장군을 모두 비웃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 딸을 빼앗기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고요. 저 같은 들고 그런 욕을 들어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은 장군이야 다르지 않습니까? 당대 영웅인 장군이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아닙니다 사도. 그게 어째 사도의 잘못입니까? 이건 다 동탁 그들 일군이야 탐욕 때문입니다. 아 장군 그래도 승상께 그게 무슨 왕사도 나 결심했습니다. 결심이라뇨? 난 기필코 동탁을 다독아먹겠어. 동탁 타도. 왕윤이 그토록 바랬던 말이 마침내 여포 입에서 터져나왔다. 여장군 그게 진심입니까? 그렇소. 난 기필코 동탁을 다도할 생각입니다. 왕사도 도와주십시오. 아, 하지만 여장군 동승상은 여장군의 양부입니다. 아, 내 성은 역시 동탁은 동시에 호적상으로는 완벽한 남남이에요. 저 여장군 그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 역시 그간 동탁이 만약에 숨죽여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여장군이 뜻이 그렇다면 당연히 도와야지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우리가 워낙 소수당이야. 누구들처럼 탈의 조차를 밟을 수도 없고 탈의기 모르면 난 그런 것도 몰라요. 하여튼 전 동탁을 죽일 겁니다. 예? 조선을 다시 데려올 수만 있다면 전 무슨 짓을 할 겁니다. 왕사도 도와주십시오. 여부는 또다시 자신이 모시던 양부를 죽이려 결심했다. 그것도 여자 때문에. 유교주의적 사회관이 지배하던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참으로 반인륜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 역시 잠시 이 여포란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자.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여포는 자신이 모시던 아버지를 두 번이나 배신하고 의리보다는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아주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는 용맹을 가지고 있던 데만 해서 한마디로 거기 없다. 거기 없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죠. 삼국지의 그 이런 여포에 대한 묘사는 사실 우리 그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기록에도 여포에 그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삼국지가 쓰여지던 시절은 성리학 다시 말해서 유교주의적 사상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거야. 그 시대는 그게 만약에 그러면 오늘날의 시각으로 한번 여포를 보자 이거지. 화가나게 그러면 어떤 이야기지. 우선 소설 속에서 그 여포는 아주 그냥 무식하고 추악한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기록에도 나와있듯이 그 사실이 아주 미남자였다 이거야. 잘생겼단 말이지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 용맹한 장수들은 오늘날의 그 억대 스포츠스타 같은 귀한 대접을 받았다 보니까 여포는 요즘으로 치면은 최고의 멀쩡 스포츠스타였다 이런 느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만약에 여포가 현대에 나타났다 이러면은 그냥 여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여포는 당시로는 대단히 파격적인 페미니스트다. 이게 페미니스트. 저자는 의복과 같다 이러면서 걸핏하면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던 유비에 비해서 여포는 자신의 가족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아주 달달하다는지 그 당시의 그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보자면 유비는 대범하고 여포는 약간 원활히처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가족 중심적 시각에서 본다면 여포가 훨씬 더 괜찮은 남자다 이 이게 이런 얘기야. 아니 뭐 그런 근데 이게 여포가 그렇다고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뭐 여파들이 이런 면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잘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예 예, 전문가 선생의 설명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저 동탁을 제거하기 위한 완벽한 작전 계획이 수립됐다. 그 중책을 맡은 사람은 바로 그 한때 동탁의 부하였으나 지금은 미움을 받고 한지로 밀려나 있던 이속. 예, 그러니까 천자께서 동탁에게 천자의 자리를 양위하기로 하셨다 하면서 놈의 장안을 고시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소 잘할 수 있겠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동탁이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시각 동탁은 자신에게 닥쳐올라 엄청난 운명의 파도도 예감하지 못한 채 오늘도 미호에서 초선과 엄한 짓만 하고 있었다. 초선아 내가 오늘 수수께끼 내볼게. 한번 맞춰봐봐. 네 나으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매적을 격파하려고 만든 배는 뭘까요? 그거야 당연히 가보겠어. 어떻게 알았어 저기.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배는 뭘까요? 제일 아름다운 배요? 그게 뭘까요? 아이 되게 쉬운데.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초선. 네? 아이 몰라. 초선 나 진짜 이거 생각한다고 응가 하면서 다리에 쥐놨다. 초선 나 예뻐? 아 예쁘지. 마침내 동탑을 죽이기로 맹세한 여포 라디오 삼국지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십시오.